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의 박영수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AI 종합지 AI 넷에 실린 거 하루에 20개, 30개 저희가 신기술, 신산업, 신솔루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요. 그리고 자, 이 모든 것을 그죠? 저희가 20개, 30개 기사를 써서 1년에 책한 권을 냅니다. 이게 세계 미래 보고서이고요. 책한 권. 요거만 읽어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변화를 거의 따라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계 미래 보고서 2025, 2035 여러분 한번 주문해서 이제 온라인에 얼마든지 주문할 수 있어요. 교보 출판에서 한 겁니다. 이렇게 그 유미포에서 매년 그죠? 20년 이상 책을 발간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사토시, 여러분이 비트코인 만든 사람이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합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로 기소된 남자가 이제 잠적을 해버렸어요. 토든데, 이 사람 이름이 토든데, 이 사람이 비트코인을 시작한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는 아니다 그러죠. 자기는 아니라 그런데 시작한 사람이다 이러면서 뭐가 나왔느냐 하면 HBO의 다큐멘터리가 나왔어요. 이 사람을 지적하면서 저 사람일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자기는 아니라고 하고요. 일단 그 지금 현재 비트코인 만든 게 10년 전이고 그죠. 비트코인 창시자 나카모토 사토시로 이제 지적을 받은 사람, 그리고 기소된 사람이 잠적했다라고 지금 모든 신문에 지금 다 나오고 있습니다. HBO 다큐멘터리에 Money Electric, Electric Money입니다. 전자돈인 비트코인, 비트코인의 미스터리에 영화 제작자 컬렌 호벡이라는 캐나다의 그죠, 암학자가, 소프트웨어 개발자인 피터 터드를 가리키면서 저 남자가 비트코인 만들었어.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만들었거든요. 가명의 비트코인 창시자가 사토시 나카모토입니다. 사토시 나카모토. 일본 사람 이름이고, 당연히 그 사람은 일본 사람이 아니었어요. 가명이기 때문에 일본 사람 이름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만들어낸 사람, 그 사람을 지금 찾으면 그 사람이 엄청나게 부자죠. 비트코인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그죠? 그 사람이, 브록 피어스라고 비트코인 재단 회장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이 대통령 후보로 나갔어요. 이분 말고 지난번에 대통령 후보로 출마까지 했고, 비트코인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어.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처음으로 5명하고 만났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투자 좀 해달라고 자기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아역 배우로서 돈을 굉장히 어릴 때부터 많이 가지고 있어서 찾아왔는데, 5명이 그죠? 중에 머리, 키가 크고 피쭉 마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막 설명을 하고, 그 사람이 이야기하던 것이, 비트코인의 뭐 설계 이러면서 비트코인의 그 논문이 나왔어요. 그 논문 설명을 딱 들으니까 아, 그 사람들이 하던 이야기. 그 당시에 자기는 한 1억 정도를 투자를 해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지금 현재 비트코인 재단에 회장을 하고 있어요. 브록 피어스. 저희 한국에 제가 여러 번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토드는 항상 숨어 지내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막 개발자예요. 그래서 잠재적으로 수십억 달러 가치의 암호화폐에 대해서 열쇠를 쥐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지난 10년 동안 모든 사람이 사토시를 찾아다녔습니다. 저 사람이 사토시일 거야, 저 사람이 사토시일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일단 비트코인을 개발하고 20년 전에 비트코인을 소개하는 백서를 저술했는데, 이 백서를 저술한 사람을 본 사람이 있다라는 게 이제 놀랍죠. 예, 브록 피어스가 봤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당시에 한국에 제가 초청해가지고 어떤 호텔에서 술을 약간 마시고 한 이야기라 제가 믿을 수 있나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 사토시 나카모토는 6명의 개발자가 왔는데 막 냄새가 풀풀 나고 그죠? 막 티셔츠가 그냥 낡아가지고 냄새가 풀풀 난 6사람이 왔는데 그 중에 제일 키가 큰 사람이었, 삐쩍 말라고 키가 큰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사토시가 진정한 정체성 정말 누가 될까? 일단은 지금 HBO에서는 토드가 그죠? 인터뷰에서 그 사람이 지목이 당하니까 참고로 나는 사토시가 아니다라고 부인했습니다. 나는 컬렌이 마케팅을 위해서 사토시를 비난, 사토시를 나를 그죠? 꼭 집었다. 우선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신의 영화에 대한 관심을 끌수 있도록 이 다큐멘터리가 잘 팔리도록 누구 한 사람을 지목했는데 나는 사토시가 아니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토드는 나카모토라는 이유로 공개적으로 기소된 가장 최근의 인물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각광을 받은 후에 토드는 이제 오히려 그냥 숨었어요. 다시. 그가 사토시라고 대놓고 말할 수 없지만 나는 우리가 매우 강력한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이 호백이 말을 했습니다. 호백은 다큐멘터리 만든 사람이에요.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토드가 이제 숨어 지내기로 결정을 한데 이유가 있습니다. 나카모토라는 이름으로 그죠 후보로 꼽히고 난 뒤에 암호학자인 렌 시사만의 미망인 메르디스 패트슨은 자신이 겪은 학 때, 아주 그냥 너무너무 고생했다는 거죠. 그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토시다 하면 엄청난 부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을 잡아가지고 돈을 빼앗기 위해서 뭐, 죽임을, 그죠. 위협도 당하고 꼬임도 당하고 모든 사람이 연락을 하니까 자기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예전에는 사람들이 정말 그냥, 그죠. 서로 사토시라고 또 나타났을 때도 있어요. 나는 사람들이 날짜와 장소가 적힌 두 페이지짜리 목록을 가지고 있고, 이런저런 장소에서 뭐, 여러 사람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또, 뭐를 찍으면서, 다큐멘터리 찍으면서, 여러 사람하고 인터뷰해봤는데 자기가 스스로 사토시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아니고, 아니라고 하는 피터 토드, 이 사람을 제일 지목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피터 토드는 저희가 봤어도 가장 가까워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개발해서 비트코인 시스템이나 구조나 뭐 여러 가지 제도를 이 사람이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드는 와이어드하고 인터뷰할 때에 그죠? 이메일 받은 편지함에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쇄도했다. 이번에 자기가 비트코인 그 개발자라고 알려지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자기에게 이메일 해가지고 돈 달라고 엄청 했다. 평범한 부를 가진 평범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부유하다는 거짓 주장이 아무튼 이 사람이 너무너무 이 비트코인 팔면은 그죠? 비트코인 한 개가 지금 현재 뭐 1억 갈 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이 몇 개나 가지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아무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돈 달라고 하더라. 그래서 이 사람은 또 그리고 어디를 가면 살해 협박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숨어버렸습니다. 숨었어요. 지금 현재 토드의 부인이 나카모토의 진짜 정체를 찾는 사람들을 쫓아내는 방법이 정말 필요하다. 피터가 공격을 계속한다는 것은 전혀 놀랍지 않다라고 해야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피터가 그렇게 돈 달라는 사람들, 뭐 이상한 사람들, 정신병 같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메일 너무 많이 보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은 숨어 있고요. 비트코인 만들지 않은 사람들이 내가 비트코인 만든 사토시다라고 나타나고 아직까지 나타난 사람은 있고 가장 가까운 사람은 토드입니다. 제가 봐도 지금 현재 HBO가 이야기하는 토드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의 얼굴을 보면요, 토드를 보면은 좀 뚱뚱하고요, 조금 똥똥해요. 그래서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키가 크고 아주 삐삐하게 말랐던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 사또시는 아직까지 어디 갔는지 모른다. 사또시라고 지정된 토드는 자기가 아니라고 하고 또 숨었어요. 예. 여기까지 박영숙의 미래 TV. 비트코인 만든 사또시는 어디에 가 있을까? 그죠? 몰라요. 감사합니다.